안녕하세요, 진이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라이트 바운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방패, 정글슬 방패 제작하다가 끝났죠. 사우르드의 힘 방패죠. 이제 이 칼과 이 방패에서 아마 얘가 이제 필살기 쓴 뒤로 이제 소환수가 5마리가 될 거예요. 기존의 중장보병 2마리를 소환할 수 있는데, 여기 태양의 회복에 의해서 별을 버블 가져온 자를 쓰게 되면 중장보병이 2마리가 더 소환이 돼요. 거기다가 사우르드의 힘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거인이 한 마리가 소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제 5마리가 되는 거죠, 소환수가. 다만 사우르드의 힘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한 마리는 계속, 이제 거인이 한 마리가 계속 이제 따라오는 거고, 중장보험이 같은 스킬을 써야지만 나오는 거고, 물론 이 칼도 마찬가지예요. 필살기를 써야지만 2마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사실상. 5마리가.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이걸로, 아니죠. 일단은 이걸로 또 키워야 되니까. 이 키가 군중 통제 효과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750에서 250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군중 통제 효과가 뭔지.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칭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좀. 일단은 이거 보상이 또 보라색이 하나 있죠. 쉬움, 불가능, 쉬움. 똑같은 쉬움 되기는 밑에 아래 보상이 세 개죠. 그럼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때 오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 이제 나왔죠. My master, Oxuxo, whispers of a disturbance in the great flow. 와, 이거 거의 때리는 거 봐. 공속까지 불어나니까. This being. Trapped outside of the flow. This is not unusual for those who temper with Oxuxo's blessings. But time itself had no hand in this.
presence here. Trying. I can now unleash my power. I'm charged up. Lives on my sleeve. Time itself weighs on me. Yeah. 나는 찍기겠어. 이게 AI다 보니까 유지했으면 반반 나눠 같이 치면 되는데 AI다 보니까 못 참아 가만히 있네. 어쩌고 해도 뭐 돈밖에 안 나오겠지만. Is this the general rehearsal? Zuxo's blessing is upon me. The strength of the pack. This. I just triggered. Trigger.
good fortune. A tool. Come charged up.사겠냐? 갑자기 사라지길래 나 또 어디 순간 이동한 줄 알았는데 버스가 순삭해버려갖고 사라지길래 이게 빨리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복사는 뭐 나중에 한다 하더라고. 근데 저 세팅을 이제 해줘야 되겠어. 이랑 악셀을 갖다가 전설로 쌓다 도배를 해주고 싶어요. 재료보다는 그게 모자라 되었다. 상금 캐를 돼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갈수록 전상금 진행이 힘들어져요. 빨바주네. 아니 이건 좀 빨바라고. 아, 무서워, 끝나버렸네. 머리도 끝났고. 머리도 끝났고.
처벌군요. 아, 이게 다 습관. It starts here in the blight. 자차도 진탕을 한번 터지니까. 비해령. 어, 특별 나왔어요. 나이스. 헌리단가? 이거는 아, 말 그대로 피읍이네요. 피읍용 방금이네요. 상둥이 칼. 그러니까 세 개나 있네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고. 상위 버전이 어떤가 보겠네요. 확인 문제. 아, 상위 버전이 없네. 치유 효과 저 도달 범위 쪽에 20%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옵션. 옵션 상위 버전이 저기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전설의 적용기에 붙었으면 바꿀만 한데, 전설 반지 중에 적용기에 있나 모르겠네. 효과 치유량만 올라가는 거지. 치유 효과와 도달 범위가 그런 이야기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좀 힐러용 아이템인 줄 알았다. 힐러 바지인데 다른 걸 차게 되면 저게 이게 없으니까 없는 것 같고.
that'll do. 피를 안 먹으면 이제 거의 죽을 일은 없겠네. 지가 알아서 피홀 피 그거 그 해골이에 좀. 이게 뭐죠? 용어서 적을 접수입니다. 아, 대사용 수입니다. 다음 거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죠. 적을 정면에서 타격시 등치력이 피해를 입히는 근접분이 생긴다고 나오네요. 어, 이거 괜찮네. 아 이게 이거거든요 지금. 등치력이 피해랑 궁극기 이게 쟤한테 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괜찮긴 한데 등치력이 피해량이나 치명타 피해량 100% 이거는 공업기 피해량 100%죠. 필살기 용제거나 이거는 필살기 용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옵션이 괜찮아요. 이것도 보니까 등치력이 피해를 입히는 그림자 본신생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면에서만 타격하면 무조건 뒤에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등치기 피해를 입히는 근자가. 문제는 에터리 수정이죠. 에터리 수정이 있다는 거. 경유 온반지. 가치는 더 큰 거. 에터리 수정만 있으면, 만든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 상이 보냈나요? 아, 보냈죠. 이거를 빨리 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지역 보상 향상 요거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급인데 영웅으로 이제 29레이 때문에 고급인데 이제 파템이겠죠. 고급템이에요. 이게 고급템이네요. 이제 희귀템으로 이제 공고를 바뀌겠죠. 희귀가 이런 거 갑자기 나오는 거는 두 단계 높은 보상이 나온다는 거는 희귀일 때는 이제 전설이 나온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엔터리가 나중에 필요 없겠죠. 전설이 나오면. Convergence is in danger. Retreat. They'll know a plate triggers. Oh, what are you doing?
You haven't seen the worst of me. The lever turns. Look. This. They'll know a wolf's fight. Now, danger's coming. Charged up. The strength of a pack. Yeah. Fair try. Practice patience. Stasis. No. 문중 통제 효과가 이 스킬이네요. 그거 무는 효과, 그 햇사슬. Something new is coming for us. 보니까 이거 행동 화살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제한다는 그 뜻인가? 버리블 하다 저렇게 행동 화살 뭐 몇 번 쓰라 해야지 중 통제 아우 이건 389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따로 써볼게요 해보시면 아, 한 마리 묶이는 그 묶이는 놈마다 한 마리 당 뭐 계속 치러 올라가고 맞지 올라가자 한 번에 한 번 쓸 때마다 하나가 올라간대 이거 아 마리당 올라간다
time has come. The lever turns. Dangerous affair. Time is willpower. Yes, this will serve me well in battle.
얘한테도 그 무서들 밑에 뒤지금. 도발인가요? 여기? 아, 아니구나. 그냥 버프구나. 공속. 공속과 피해량 50% 공속과 피해량 50% 벌칙이 있어. I'd love to take this into battle. 120. 경험식 빨 기회가 없으니까 얘한테는 필 빨라주면 안 돼. This is a fine thing. 방패가 어디 갔냐? 아, 그 젤로 들어가 버렸는가 보네. 젤로 썼는가 봐요. 저거라도 쳐오더라. Perfectly shiny. 이 방패가 아마 재료 들어간 것 같아. 아, 이 방패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이거 만들 때 방패 만들 때 뭐가 들어갔지? 아, 요거 방패가 들어. 에테리 수직 있죠. 다 만들 수 있는데 에테리 수직이 다 없다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한 게. 아, 이거 다 돼가네. 이거 열쇠도 한 번 더 사용돼. 두 개는 말려도 되겠네. 미국 묘지 갔다 오면. 미국 묘지 갔다 오면. 다음 포인트. I can't wait to take this for a spin. Let's try this out. 다음 거면 거의 보라색을 다 도배를 됐고. Let's take it for a spin. I'll try this out. 27레벨 있죠. 이제 민첩도 이제 랜덤으로 뽑겠네요. 뭐 봅시다. 아, 민첩 저주 받았어요. 젠장. 아니, 씨. 아니, 민첩까지 저주 받으면 어떡해. 그럼 결국 체력이랑 행운밖에 없잖아, 남는 게. 와, 너무하네, 진짜. 최소 두 개나, 두 개는 저주받더라도 세 개는. 와, 잠깐만요. 하여튼 빼갖고 다시 두 개 빼줘드릴까? 안 되나, 그렇게? 잠깐만, 빼볼게요, 하여튼. 전투를 끌고 뒤로 빠지나? 어? 뒤로 빠지긴 했는데 한번 업한 거는 그대로네요. 아, 미쳐버릴 것 같아. Let's give this one a spin. Let me try this out. 의미가 없는 거 이러면 한번 올라왔던 레벨은 대상 떨어져요. 뒤로 떨어뜨릴 수 있어도 숫자나 안 바뀌어요. Let me try this out. 자, 이제 속성 이게 이게 랜덤이거든요. 한번 갔다가
갔다 왔을 때 보면은 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있나? 이거 또 있네요. 이건 더 심한 블라이트 질병이고, 이건 더 약한 블라이트 질병이잖아요. 더 많은 이거. 아마 여기서부터 또 전체가 빨갛게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행운 남았고, 행운밖에 없네요. 이제 남은 거. 처음에 행운 받지 않았나요? 행운이 한 번 더 있어 생기네. 여기네. 행운이고. 또 한 번 더 있네. 그럼 행운은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 왜냐면 지금 요 플러스 2잖아요. 저기에 또 더 많은 이라는 거는 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아, 뺏어 있는 거 아니다, 진짜. 난 저주받은 캐릭 같아요, 지금. 이 헬멧을 빼버리고, 왜 이게 차지했지? Let us see. Excellent. Good. 얘가 어딨지? 약간 묘지였네요. 이건 묘지. 어려움이 나오네요. 어려움 가봅시다. 일단 뭐 얘네들 방금 됐으니까 세팅이 돼 있는 상태니까.
haven't seen the worst of me. Surprise! Make ready your weapons.아, 죽어버렸어. 안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내가 빼고 짜증난데. 뭐라 그러지? 아, 브라이트 좀 많이 깎이겠네, 또. 얼음, 또, 난이도가 또 얼음이다. 난이도 높을수록 더 많이 깎이겠네. 뭐하냐? 아, 가만히 있냐, 내 아저씨. 때만 AI 그 바보네, 바보네. 피사를 좀 빨리 봐. 안 때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야, 뭐 눈물이 터져, 씨.
strength of the pack. You. We will fight this and prevail. He held a peg. The time has come. Unleash my power. Charged up. They'll know a wolf's fight. I have a use for this. I sense a presence. Don't underestimate me. The strength of the pack. Suxo's blessing is upon me. Is this your I'm charged up. You haven't seen the worst of me. I can now unleash my power.
is critical. Oxuxo's blessing is upon me. The strength of a pack. Don't underestimate me. Here. I don't even know what this does. Did I treat better you? Suksa's blessing. They'll know a wolf's bite. 맞네요, 정리해 줘.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정 부숴야 되는데.
하고 이걸 버스 무적이라고 지금 버스 때리지 말고 아 요거 요거 안 되겠냐 이거 이래서 싫다니까 종이 왜 이렇게 많이 깎여 아... 얘네들 AI가 제가 봐도 멍청해서 안 돼요 저게. 종을 때릴 생각 안 하고 계속 무적인 포스를 때릴 생각 안 하니까 아우 저거는 제가 도적으로 갔을 때만 가능한 거고. 상인이. 아, 안 돌려보나 했냐? 아우 얼마나 이거 보상도 못 받고 보스 씨 거의 다 잡아갔는데 바보 같은 놈들 아이 뭐야 또 중국 놈이야 또 나가라 그래 씨 필요 없으니까 꺼져 로봇을 돌리면 안 되겠냐? 로봇 바꾸는 방법 없나, 이거?
로봇과 꼴마공 없나 로봇? 아니 플레어 말고 봇 플레어 위 봇 재밌게 없어요. 아시아에서 빠져야 돼. 종이잖아요. 그거는 아까 그거 했던 거 헤어폴 퀘스트가 여기 다 있는데 아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 제가 봐도 지루할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계속 보게 되면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상. 잡는 거는 뭐 똑같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난이도만 좀 바뀌는 편이지, 여러분들한테 싸움 같은 거, 보일 것만 한 거는 말 그대로 뭐, 득템 한다거나, 득템을 하거나, 뭐, 신규 보스는 모르겠는데, But it's worth a fortune. 머리 한번 쫙 해야 될까? 음성으로 찍히다 보면 음성으로 찍으면 그래도 지뢰 줄 것 같아. 여러분도 지뢰 줄 것 같아. 원래 그 영상 끝나고 나서 아예 그냥 게임을 꺼버리고 영상 이제 시작할 때 게임을 켜갖고 계속 이제 잠깐 이어왔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빙벌이 하고 뭐 하고 가면 이거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거 수십 개나 나와야 될 것 같아. 영상들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영상이 다 똑같아갖고 너무 지뢰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빙벌이나 장비를 좀 다 맞춘 뒤에 불가능 난이도 이런 거 도전하는 게
a wolf's bite. 본단이네, 본단. 본단장이랑 쫄쫄쫄쫄 쫄렁 내 말이 끌고 다니는 거지. strength of the pack. The time has come. There's something here. Yeah. 내가 어세신을 거절을 해야 되나? 그래야지만은 이게 앵글이 쉬우니까. 일단은 레버는 좀 해야 되니까. 추석을 없이 게임목표 몇 개였죠? 700개였던가? 다 돼가죠 이제? 전설템은 딱 한 세트만 갑제 직업군으로 한 세트씩만 쓰면 돼. 캐릭 바꿀 때마다 아이템만 바꿔주면 돼. 소스 blessing is upon me.
아, 저거 먹었네. The time has come. You haven't seen the worst of me. 불쌍히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야? Finally, something real to fight. I'm not going to be able to밑에 충격파가 영구적인 건가? 시간 제한이 없는 건가? 전투 함성이 2초마다 주위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1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충격파였나요? 1초는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근데 2초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2초마다라는데 몇 초 동안이라는 거죠? 그게 안 적혀 있어요, 일단. 설명에 문구에. 전투의 함성이 2초가 아니고 2초마다 주위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1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측이 걸거예요. 함성. 예를 들어서 이게 함성. 이거죠, 도발. 아, 밑에 가면 저거 8초 동안 저거네요. 가면 2초마다 데미지 준다는 걸 네 번을 데미지 준다는 뜻이겠네.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8초 동안 감소시킨다는 거니까 도발 자체가. 여기에 반응해서 전투함성이 2초마다 근데 피해를 얼마나 주냐는 게 안 나있네요. 그쵸? 이 설명이 좀 애매모호하네. 전부 다 애매모호. 이 번역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2초마다 주위 색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걸 얼만큼 피해를 주냐 이거죠. 제 말은 그 무기 데미지 뭐 100%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겠으니까. 그럼 스킬에 잠깐만 스킬에는 뭐냐면은 적을 도발하는 포효를 내질러 모든 적들이 당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무기 공격력이 100%만큼 피해를 입히고 30%로 아니. 30%로부터 입는 피해를 8초 동안 감소시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30%로부터 입는? 적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30%로부터
읽는 피해를 8초 동안 감소시킵니다. 아까 2초마다 피해를 입힌다고 했죠, 무기에. 그러면 이거 무기, 아, 그게 아니고, 무기 옵션에. 그러면 이거 무기 공격이 150%만큼 피해를 입힌다는 게, 혹시 그, 요거 8초 동안 150%만큼, 그러니까 2초마다 150%만큼 피해를 입힌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저것도 30%로부터 입는 피해를 8초 동안 감소시키는. 그걸 모르겠어요. 30%로부터 입는 피해를 8초 동안 감소시키는. 아, 번역이. 누가 이거 한글 번역을 했긴 했는데 왠지 좀 느낌이 뭐랄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번역기 돌려서 만든 번역이랄까? 그런 느낌이 살짝. 근데 그 정도 번역기 돌리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원래 이렇게 정교하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문구에 보면은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보면 이제 번역이 안 되고 영문으로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캐릭터들 말이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번역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도 번역이 안 되고 다만 요 섬세한 번역 말고 그냥 큰 번역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군중 통제 효과 사용 이게 번역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까 그 사슬로 묶는 거 그거를 갖다가 군중 통제 효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번역기 돌린 느낌? 그렇죠. 큰 제목만 이렇게 해놨고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잡으세요. 내용에도 보면은 영어로 있다가 그럼 요 이름 하나만 한글이에요. 그럼 이름 하나만 한글이고 나머지 다 영어예요. 또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부분 그냥 번역기로 돌린 느낌 그런 느낌이지. 뭔데 개목표 10만 개 에테리 아 이거 10만을 뭐하라고? 10만이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마음도 아니고 하긴 많이면 한 판에 끝나겠죠. 저걸 체력을 사라고 50만만큼 아니 체력을 50만을 흡수하라는 게 스킬에 흡수하는 게 있나요? 체력 흡수하는 게 지속 피해 효과가 발생. 아 그럼 얘한테 말 그대로 장비는 독이네. 독 조금 막 지속적으로 막 해주는 그걸 착용하고 막 계속 때릴 수밖에 없죠. 다른 놈 차고 있는 거면 바깥에 가야 되겠네. 독이랑 얘는 그래야 되겠네요.
체력 아니고 체력 흡수라는 거는 이 같은 경우는 이 자체의 지속가 2% 회복되잖아요. 지속가 발생해서 최대 체력 독 걸고 그 아이템 장비에 이제 피우파는 거 그걸 쳐야 되겠는데 액세서리나 같은 거 세상에 불이선 되거든. 뼈가 가지고 있죠. 턱뼈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체력, 뭐 생명력, 흡수 이런 거 이런 장비 옵션 같은 거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 50만원은 좀 얘가 또 뭐 그다지 뭐 댐딜용은 아닌데 댐딜용은 아닌데 만약에 얘가 요 보다니아가 50만이라 하면 뭐 금방 하겠지만 필살기만 날려도 뭐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 거. 다른 캐릭터는 일단 뭐 거의 대부분 영웅템으로 맞추기 맞췄는데 아 특별가 잠깐만 특별가 얼마 남아있네 피해 감소에 이거를 빼가지고 이런 거 채워줄까? 그렇죠? Yes, this will serve me well in battle. 그럼 뭐 32등급이 됐죠. 모방 캐릭에 아 아니다 이러면은 피가 또 400이 떨어져 버리죠. 떨어져 보이죠 사람이.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제 말은. 팀을 지우는 게 또 추가가 되면 지우는 추가가 되는데 이게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 몇 초 동안 뭐 질량이 뭐 추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만화 오버치 죽기만 하면은 팀 질량 전체가 500%가 추가되는데 자 보세요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고 중첩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정확한 이게 문구가 안 적혀있어가지고 대충 이해는 해요 쭈스면 치유랑 치유를 받았을 때 치유랑이 500%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 흡수할 때도 치유랑이 500% 추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 그러니까 이 범위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번역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것도 빨리 아주 빨리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엠버를 좀 하겠습니다. 따로 영상을 끊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엠버를 한 다음에 한마리 빼면 다 보이지.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 때는 제가 앵머리를 하고 나서 장비를 좀 갖춘 뒤에 그때 난이도 높은 난이도를 도전한다든가 그런 영상을 찍어서 같은 영상도 좀 그랬고, 사실상 같은 영상은 뭐 사실 지루함밖에 없었어요. 다시. 그래서 저도 지금 영상을 올리면서 약간 좀 죄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 똑같은 거 반복해서 보여줘야 되고, 물론 뭐 득템을 하거나 뭐 레전드 템 득템을 하거나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걸 득템을 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최소 제가 못해도 지역 보상 이거 29렙에서 33렙은 돼야 돼요. 왜냐면 요서부터 이제 파템이고, 요서부터 보라템이잖아요. 일단은 보라템인데 아까 그 우리 지역 그 지역 보상에 보면 이제 두 단계 높은 초록 원래 초록이면 초록템인데 파란템 나올 때도 있고 파란템인데 보라템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 정도는 가야지 전설템이 막 마구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3렙을 목표로 일단 가서 제가 엠버를 어떻게 좀 해갖고 33렙까지 찍든지 해가지고 레전드 전설팀 막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올리기 힘들어요. 사실상 장비를 채워야 되고 뭐 랩업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면 레벨 0인 놈들이 있죠. 하나 있고 하나 두 개 있고 세 개, 일자리 하나, 네 개, 일자리 하나. 네 마리가 지금 레벨 0인 거예요, 지금. 레벨 1인 게 두 개로. 여섯 마리 또 레벨 다 8렙 찍으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러죠. 지루해지고.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지금 제가 영상 끊더라도 저는 계속 이제 플레이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엠버리를 하고 좀 해서 좀 더 장비를 맞추고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